어머니, 어? 유자차 쓰세요. 네. 어디? 아주 향이 잘 우러났구나. 어머니, 겨울 끝나기 전에 온천 한번 가시죠. 이번 겨울에 한 번도 밖에 안 나가셨잖아요. 기운이 작년만 못한가 보지 뭐. 애비한테 한번 모시고 다녀오라고 할까요? 응. 애비하고 같이 가봤자 뭐 애비가 내 등을 밀어줄 수나 있냐? 아이고. 다른 집 며느리들은 참 시어머니하고 뭐 온천이든 목욕탕이든 잘만 다니더라마는 너는 뭐 몸에 문신 있냐? 아니면은 흉터라도 있어? 죄송해요 어머니. 제가 성격인가 봐요. 대중탕 싫어하잖아요. 아이고, 혜준이가 장가를 가야 혜준이 색시한테나 기대를 해볼 텐데. 야 참, 무슨 중매에서는 회사 같은 게 있다면서? 그런데 등록 한번 해봐라. 도련님하고 어머님 한번 의논해보세요. 아이고, 애미가 물어봐. 제가요? 내가 뭐 친애미도 아닌데 뭐하러 적극적으로 나서냐. 아이 그렇다고 치애미라는 사람한테 혜준이 혼사를 맡길 수는 없잖아. 같이 빽빽하게 아파트도 더 많기도 많구만. 다 누가 살고 있을까? 아, 이 엄동설하네. 어디로 이사를 한단 말이고. 아이고, 이 넓은 서울 천지에 내 몸띠 하나 들어갈 데가 없다 이 말이다. 아이고 참말로. 눈치껏 감고 혜준이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해보자. 자, 마지막으로 딱 한번. 아이고, 내가 미친가 보다. 아니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니지. 어? 아니 어디다 대고 도와달라 카노. 아이고, 아이고 정말로.